그건 괜찮아. 라식? 스마일 프로라고. 어, 그게 뭐예요? 라식이 뭔지. 라식? 라섹? 그런 거가 아닌 것 같아. 아예 아니에요? 진짜 빨리 끝나는. 어, 진짜요? 그래도 라식이면 라식이고 라섹이면 라섹이고 항상 설명이 길어져. 요즘 뭐가 되게 프로인데 프로라는 게 또 라식도 아니고 진짜 제일 밑단계? 아주 일상생활 가능한 수술. 오, 어, 괜찮아요 벌써 언니? 뭐 괜찮은 괜찮은데 좀 나는 눈을 좀 비벼가지고 내일 병원에 가서 다시 안 돼! 뭘로 비벼? 성형미녀래. 성형을 많이 한다니. 기준이 아주 까다롭군요. 필요하시면 얘기하세요. 저도. 어, 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진짜. 다음에 안과 가면 물어보려고 하고 싶다고. 해도 되냐고. 그럼 선글라스 아예 안 끼셨어요? 어, 수술 당일 날은? 안 써도 돼. 기술이 많이 좋아졌다. 빌게이츠가 하면 해야지. 이렇게 염세적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빌게이츠, 이재용, 스티브 잡스. 팀쿡도 안 해. 염성제래도. 아 재밌네요. 그러니까 다 안 했네. 돈 많으신 분들. 그래. 아 이유가 있겠지 다. 저도 한쪽만 한 분도 봤어요. 저 한쪽만 했어. 아 그렇구나. 다 알아봤겠지 그 분들. 그러니까 언니 잘하네. 종목별로 의사가 다 있으실 텐데. 한쪽만 하는 분들도 안과 주치의가 아, 얘기하셨겠지. 너는 진짜 두 개밖에 없으니까 큰일 나죠 잘못되면. 아이즈원 뭐야? 아이즈원이야. 아이원, 아이원이겠지. 아이즈원 대박이다. 아이즈원. 아, 장난 아니야. 너무 재밌어. 공예 해정. 공예. 공예. 이러면서 무슨 생일 파티를 한다고. 생일 다음 주 화요일이 생일인데. 아 진짜요? 어, 제작진이 생일 파티를 꼭 해야 되나요? 막 이렇게 고민을 얘기하는 거야. 왜 그래? 하던 대로 출연진들 병풍 세워놓고 헐 뭐야 나가 너무 눈도 솔로. 눈도 솔로. 아 진짜 저 사람 누구야? 늘 했잖아 그래. 오 해야지. 어, 화요일 저 다음 주에 언제 오죠? 화요일이었나? 우와 맞춰서 준비하더라고. 좀 일찍 와야 돼 그래서. 오케이 오케이. 눈치챘어 눈치챘어. 좋아요 좋아요. 눈눈썰. 이거 나 눈썰로라고. 나 눈썰로. 나 눈썰로. 니플 패치 붙이기 아니면 어두운 색 옷만 입기. 저는 이걸 사실 붙여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 그래요? 예. 아 근데 이거 좀 안 궁금한데 알게 됐다. 아니까 아니 뭐 정보를 알려드린 게 아니라 모른다라는 뜻이에요. 모른다라는 뜻. 그래서 들었어야 되는데 나도 예. 모르게. 어. 제가 이거 붙여본 적이 없어요라는 정보를 전달하려고 한 게 아니라 붙여본 적 없어서 모르겠고요라는 얘기거든요. 왜 이렇게 질색 팔색을 해요? 한물형 DJ라고 한다면 차단해드리고요. 아닙니다. 그냥 정상적이고요. 오봉렌즈 차단해드리고요. 오목성제 아닙니다. 예. 오름성제. 아닙니다. 왜 읽어? 아무튼 그 아 너무 웃기다. 네네네. 네 사용해본 적이 없으시니까 잘 상상으로 그럼 KMI로 알려드린 게 아니라 저도 이 사용법을 모른다. 네 그리고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게 이제 핵심인데. 네. 어 제가 지영 씨 전 이걸 쓰지 않아요.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어우 내 귀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아무튼 이거는.
여름에 이제 남자분들이 신경 쓰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네네네. 아. 그 혹시 그러면 남자분들이 그 이걸 사용하는지 딱 뭐 티가 나거나 좀 거슬려 보이거나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 사용하시면은 당연히 티가 오히려 안 날 거고. 그러니까 그 바스트 포인트가 보이는 분들은 저도 모르게 시선을 약간 피하게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괜히 신뢰하는 느낌, 내 시선이 가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어두운색 옷을 입으면 안 보이나요? 어차피 어두운색 옷이 아니라 조금 톡톡한 옷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그래, 너무 얇지 소재. 않은 거. 그래. 소재가 이제 너무 이제 비단결 소재면 너무 좀 그렇죠. 붙여도 티가 날 것 같고. 어, 맞네요. 예. 그리고 약간 뭐 무늬가 있거나 두께감이 있는 거. 예. 그런 거를 써야 되지 않나. 두께감이 또 네,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예. 근데 뭐 어쨌든 선택을 해보죠. 근데 이거 어쨌든 이 패치로도 커버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예? 아니, 무조건 커버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오. 아무튼 진짜 엄청 나시지 셔, 않으면 셔츠 뭐가 엄청나요? 대부분은 가는 나 대부분은 제대사에 제발 대충 결정하라고 빨리 좀 대강 결정하고 넘어가라고 예. 아님 보이지도 않을 테니 초록색 땡땡이 양말을 신을까요? 라고 하셨잖아요. 다 보여요. 보여요? 보여요, 이거. 아, 소개팅 갔는데 상대 남자의 양말 이렇게 봐요? 아, 일부러 오, 보지는 않아요. 땡땡이, 물방울. 양말 센스가 어떤가? 어떻게 봐요? 아니, 보려고 보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양말 이런 거 안 보일 거라 생각하잖아요. 네. 다 보여요. 어떤 각도든 저 생각보다. 지금 무슨 양말 신었습니까? 모르죠. 모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 있는데 모르잖아요. 그건 그렇네. 네. 스캔 2초면 된다라고 하신 분 있고. 어디 보자. 뭐 어디 보자. 이모예요? 어디 보자. 어디 보자. 그냥 흰 양말입니다. 예. 아 근데 생각보다 보여요. 이게 다리를 꼬거나 할 때 특히 자기도 모르게 이제 찰나의 순간에 보이기 때문에. 초록색 안전하게 갑시다. 소개팅이잖아요. 어 그래요? 오, 양말을 본다? 발목 쪽이 보인다 이거죠? 보려고 보는 건 아니지만 보인다. 다들 지금 보고 있다. 그래 작가님 양말도 보이고 지금. 저는 항상 바른 자세로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사람들이 양말 모시는 잘 모르는 편이긴 한데 다리를 꼴 때는 이게 드러날 수 있다. 완전. 찰나의 순간에 진짜 드러납니다. 어, 야 남자 양말 중요한가요? 양말 중요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뭐 때문에 그렇게 재밌게 웃으시죠? 그러면 어 여기 메인 작가는 등산 양말 신고 온 건가요? 저 등산 양말이죠. 사례 갔다 왔니? 다 보입니다 이렇게. 네, 아 보이네. 보인다고. 조심해야겠다. 보여요 여러분. 일상생활 등산 양말 가능 불가능? 네? 아 일상이면 뭐 그냥 되죠. 일어 나올 때 등산 양말 돼요? 봐봐 다 보이죠? 네? 다 보이죠? 보여요. 오, 왜 등산 양말을 신고 왔을까? 액티비티를 많이 즐기기 때문에 운동을 다녀오셨나? 예. 운동하고 오셨나? 기본적으로 방송 작가들이 되게 부지런해요. 그래서 이거 하고 틈틈이 뭐 액티비티도 하고 가평 가서 또 이제 빠지가고 뭐 이런 거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아, 야, 진짜 충격적이네. 너무 웃기다. 그래요. 그거죠? 언더 땡땡. 아니에요? 어, 등산 양말은 맞죠? 귀엽네. 아니라고요? 이거 나이키 귀여... 아. 등산 양말이지. 나 땡땡 귀여운 양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누래? 노란색이야. 전형적인 그 등산 양말 그 산악회 아저씨들 누런색 세로 줄 많이 가 있는 거죠. 너무 귀여우셔. 노란색이야. 네. 노래진 거 아니야. 노란색이야. 그래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결론은 나옵니다. 예. 꼭 사서 신고 가세요. 아, 그렇죠.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눈을 아예 가리는 선글라스 그런 색깔이나 아니면 맞아. 그냥 투명한 안경 느낌이 그치, 아니라 그치. 중간이죠. 살짝 색이 들어가가지고 틴트 선글라스. 네. 예. 저런 건 어떻습니까? 저거는 진짜 무슨 생각으로 쓰신 거예요? 무슨 생각이라니요? 아니 그러니까 전 국민이 본 선글라스인데 진짜로 궁금해요. 왜? 왜 보여 저거? 아니 그거 맞네. 코주부 안경. 코주부 아니에요. 진짜예요. 이거 언제예요? 이게 이제 2022년 말, 그러니까 한 1년 반 전인데 카타르 월드컵을 갔을 때입니다. 월드컵에 가면 카타르 색상이 이제 뒤에 배경 이런 보라색 계열이잖아요. 이것도 약간 보라색 계열이에요. 그렇네요. 카타르 어떤 테마에 맞는 컬러를 틴트로 넣어가지고 그렇구나. 근데 패션을 되게 의미를 갖고 접근하시네요, 배드님이. 이게 다 의미가 담겨 있네요. 약간 듣다 보니까 디스 같은데, 그죠? 그거 같아요, 짱구 원장님. 의미를 빼라. 의미를 빼라. 의미를 뺍시다. 의미를 담으면 뭔가 뒤틀리는 것 같아요. 배디님의 솔루션은 의미를 빼고 옷은 옷이다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거 빼라. 네. 오히려 좀... 남들이 입는 거를 따라가는 게 낫다. 네. 조금은 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과감하고 편견이 없으시네요. 그렇죠. 아무도 네. 안 궁금한 스토리 걸치지 말라고 하신 분 있고 행위예술. 맞아. 키자루라고. 맞아. 키자루 아세요? 키자루가 뭐예요? 원피스 캐릭터인데 진짜 키자루다 저거는. 나 뭐 닮았다 했는데 키자루네. 쳐보신다. 키자루야. 어디서 뭐 타이어 펑크나 바람 빠진 소리야. 잠깐. 여러분 틴티는 안 될 것 같아. 아니 잠깐만. 뭐야 이거 카타라에서 나잖아. 배자루다 배자루 진짜. 아 이 해군대장이구나. 맞아요. 3대장의 그 키자루. 네. 겁나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러고 가서 중계라고 앉아있었네. 배자루 룩이었어. 아 틴티도 안 되겠다 여러분. 저 진짜 이것만 생각날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웃기다. 그렇죠. 딱 이렇게 쓰리샷으로 있었어요. 박지성, 이승우, 배성재. 이야. 장난 아니네요, 진짜. 근데 진짜 재밌어요. 아, 지연님 봤어요. 진짜? 진짜 잘해요. 아, 아닙니다. 스포 하나 해도 돼요? 까르밀라. 너는 누군데? 내 물건에 손을 대니?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목소리 저는 맨 처음에 예인이 아닌 줄 알았어요. 왜? 목소리가 저 안 같대요. 예인이는 엄마도 그, 그랬대요. 그 부분만 한번 보여줘. 안 돼요. 부끄러워요. 너는 왜? 누군데? 아니 뭐 관객들 앞에서 하는 건데 왜 우리 앞에서 못해? 우리 앞에서 부끄러운 지 제일 많이 하면서. 그분은 많이 안 부끄럽거든요. 근데 오히려 뭔가 이렇게 좀 멋진 척하고 해봐. 뭐라고? 어떻게 했지? 내 이름을 불러봐? 아니요. 뭐라고 했지? 너는 누군데? 넌 누군데? 허락도 없이 내 물건에 손대는 거지? 이렇게 하는데 제 목소리 안 같대요. 왜 웃죠? 해봐. 기대된다. 아 못해요. 아 부끄러워서 진짜 못하겠어요, 오빠. 너는 누군데만 해봐. 아니면 내 물건에 손을 대는 거. 그냥 이렇게 해요. 맨 처음엔 되게 좀 멋있게 이렇게 등장을 해야 돼서. 음악이 있어야 돼? 음악 없어요. 그냥. 또각. 맞아요. 그렇게 이렇게 와가지고. 넌 누군데? 이렇게 하고 지금. 넌 누군데? 하고.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뒷부분을 대사를 해야 돼. 어? 복식으로 웃으니까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제가. 어? 넌 누군데? 이렇게 되잖아. 연결돼 버리잖아. 아, 진짜 못하겠네. 오빠 진짜 못하겠어요. 양인 선생님이요. 너 이름이 뭐니? 그러고 해봐. 홍보 좀 해봐. 그러고. 스포. 다시 해볼게요.
자, 시작. 넌 누군데 허락도 없이 내 물건에 손대는 거지? 이렇게 해요 제가. 잘하죠. 진짜 잘하죠. 근데 이게 진짜 이렇게 보면 웃기잖아요. 우리 보러 갔을 때 그 대사도 웃으면 안 돼. 아 그러니까요. 아씨 망했다. 아 근데 저음으로 가는구나. 진짜 잘해요. 심지어 노래도 잘하고. 왜 웃어본데? 아니 노래하는 그 예인이 그 뒷모습이 생각났어. 뭐? 서쪽 나라의 그. 아 서쪽 나라일 때. 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인이가 소리를 지르는데 진짜 짜증이 나서 지르는 줄 알았어. 어 짜증이 나서 지른 거예요. 아 근데 진짜 잘해요. 좀 깜짝 놀랄걸요? 보면? 지난번에도 잘했으니까.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안 돼? 그럼 지난번이 뭐 어땠길래? 아니 지난번도 잘했는데 이번엔 진짜 비교가 안 돼. 여러분 까르밀라 뭔가 보고 다 웃으면 어떡하지? 다시 빨리 카르밀라 공연에 복귀해서 좀 마음을 다시 다잡아야 할 것 같아요. 너 이름이 뭐니? 넌 이름이 뭐니? 너 이름이 뭐니? 왜 내 물건에 손을 대니? 아, 와, 4번 좀 무섭다. 파묘가 최근에 또 OTT에 올라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게 한국인 여행객 1,000명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한국인을 말하시는 거겠죠? 그쵸? 한국인 여행객 1,000명이니까? 어, 저도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갔는데 자세히 뜯어보니까, 분석해보니까 한국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 사는 분들. 어. 예, 그러니까 지혜 씨의 얘기는 그거잖아요. 역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어. 그 여행객들 입국 심사할 때 이게 설문조사하고 입국하세요 한 거잖아요. 그죠? 한국인. 인, 아, 예. 한국인. 아, 한국인. 한국 사람들. 한국 IN. 예. 아, 한국인 아웃이 아니라 어, 인앤아웃의 그 인? 한국인 여행객. 좋구나. 역시 천재네요. 예. 생각하는 관점이 달라요. 그렇죠. 네. 이민 수속할 때 뭐 이제. 그래서 5번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쉬운가? 진짜 알고 보니 전국 몇 자리 명당 투어 아니야? 이제 부모님 모시고 가는 효도 관광 투어 같이. 그게 무슨 효도? 그게 무슨 효도예요? 왜 효도죠? 왜냐면 엄마가 엄마는 어디 묻자리에 깔아줄까 이거냐? 엄마 아니 뭐 이제 예이씨의 여기가 양지 바른 땅이래 이러면서 이걸 수 있겠죠. 우리 조상님들이 또 이제 야, 아, 여기가 명당인지 확인해야 우리도 앞으로도 잘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아닐까. 그러니까 산소를 간다. 청객 우리도 절레절레한다. 아 근데 좋은데 묻어드리면 좋잖아요. 너희 엄마 아빠 이거 보신다고 하지 않았어? 엄마 아빠 맞아요. 팬이죠 팬. 고련이라고 하고 있어요. 고련이요? 아니에요. 넘어갔습니다. 욕한 거예요? 슈퍼 불꽃 효녀라고. 아, 그쵸. 네. 효도 투어. 불꽃 효녀는 이제 불효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 네. 진짜 왜 불효지? 어, 이렌즈가 나요? 이렌즈가 나요? 다른 거예요? 아, 이게 갈색이죠. 둘 다 갈색인데 약간 달. 좀 더 진. 이게 나아요? 둘 다 예뻐요. 한 렌즈. 근데 왜 짝짝이 됐었어요? 어떻게 나왔나 보려고. 아, 나는 왼쪽에 나온 거. 이거? 아. 아, 내 시선에서. 이거? 저도. 진짜로? 이게 좀 더 자연스러워. 어? 언니 픽은 이거예요? 선생님들의 픽은 이거였어. 아, 진짜요? 아, 근데 진짜? 모르겠다. 아니, 그거는 확실히 낀 거 같고. 이게 낀 거 같고. 이쪽은 좀 자연스럽고. 아, 고민이네. 지금 뭐 패션 알못 한번 물어봐요. 헤알못. 저 눈 이게 나요. 어? 렌즈. 모르시겠죠? 자, 봐. 이거. 이거? 어. 아 진짜? 다 샵선생님들 이거였는데. 이게 좀 더 작은 거 아니야? 작다기보다는 색깔이 약간 일반인들은 먹을 들은 다. 아 고민이네. 어떻게 뭐 탕 눈맞춤 한 번. 멀리서 보면 티 안 나죠? 멀리서 보면 어떤가요? 멀리서 보면 똑같아요. 하나만. 아니야 달라. 아니요. 멀리서 봐도 달라. 달라. 이쪽. 자연스러운 눈. 진짜?
검은 눈동자가 너무 큰 거보다. 작정이 아니야. 검은 눈동자 아니라 갈색 눈동자인데. 그러니까. 아 진짜. 아니 단데. 아 미안해 또. 아 고민이야 진짜. 기초 화장품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자, 여러분 FC 25 공개됐는데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FC 25가 뭐야? 옛날 피파. 응. 플스로 하는 피파. 응. 그거 25 버전. 어. 거의 뭐 또 목소리도 했나 보지? 그것 때문에 1년 동안 죽는 줄 알았어. 근데 얘 스포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요즘 위닝은 안 나오나? 위닝 나오는데. 피파를 플스로 해요? 컴퓨터로 해요? 컴퓨터가 피파 온라인이고. 응. 플스로 하는 거는 이제 그냥. 나 잘하는데. 잘. 어. 언제 한번 시작할 게임 나오면 선물해줄게. 집에 플스 있지. 플스 4 있어요. 응. 파이브로 해야 돼. 4도 될걸? 안 돼. 나 플스 4 사야 돼. 아, 5 사야 돼. 야구 게임이 나오는데. 어디 거? 코나미에서 프로야구 스피릿이라고 있어요. 그거 완전 똑같아요, 진짜. 얼굴, 폼, 경기장. 야구는 저작권이 관계가 없나? 모든 선수가 그냥 일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진짜 똑같아요. 그래픽 완전 좋아. 자, 여러분 FC 25 역대급 게임입니다. FC 25니까 편의점 같다. GS 25? 기초 화장품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응? 임형철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응? 누구야? 임형철. 임형철? 그 상황마다 다 녹음을 해야 되잖아요. 선수 이름도 다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그게 피파 온라인, FC 온라인을 녹음할 때 소요됐던 시간의 3배. 3배에서 4배, 혹은 5배도 가능. 진짜 완전 거의 죽음의 스케줄이었어. 근데 그 상황들이 많으니까 다 말해야 돼요. 아, 예전 거는 비슷한 상황 나면 그 똑같은 말로 해서 그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AI 시대가 되면 이제 그냥 돌리면 되는데. 미우새에 나온 게 그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소등합니다. 양궁 고세요.